약밥을 자주 많이 해본 편입니다. 자신 있다. 왔어. 왔어. 불려놓은 찹쌀을 우선은 압력솥에다 넣고요. 거기에다가 간장, 설탕, 대추, 우린물을 쫙 하고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색깔이 도나라고 딱 맞춰놓은 다음에 오늘 윤기를 도와줄 꿀까지 한 반컵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어머니 약식에 실은 꿀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았는데 과감하게 꿀을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종혁씨를 속이려고. 이거 뭐 안 보면 못 만드세요? 아니, 색이 은은하네. 에이, 색이 은은해. 아니. 괜찮아.